라푼젤 총각의 머리카락 길이는 97cm입니다. 맞아요. 앞머리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게 딱 보니까 지금 앞머리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앞머리는 별로 없는데 아, 다른 데 머리 길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크고 여기가 너무 길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머리를 언제부터 기르신 거죠? 네. 2006년도부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머리를 기르셨고요. 이거 맞을까? 이 본인입니까? 아,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렇게 미소녀였다고요? 근데 가발도 따로 이용하신 거고. 네. 와, 머리, 와. 야, 이렇게 하고 다니신 거예요? 머리가, 와. 아니, 머리를 공예처럼. 신기하다. 진짜 머리... 본인 머리신 거죠, 다? 네, 다 제 머리고. 머리. 누가 딴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입니다. 네네. 이게 저 학생들 가르치는데도 아무래도 머리가 좀 긴 게 유리하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금방 답이 나왔을 텐데. 아, 저희가 처음이 맞았었네요. 네네, 처음이 맞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제 설마 테리우스로 갑니다. 테리우스가 그러면 민머리. 설마 테리우스. 민머리. 가발을 민머리. 벗어주세요. 아! 지금 소갈 머리가 없습니다. 야, 진짜 구렛나루하고 머리의 경계가 정확히 오,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지시다. 정말 이분이 테리우 스님이셨네요. 잘 어울려. 예. 이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한 7년 정도. 7년 네, 지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원래 저 머리셨었는데요? 아, 원래 저 머리인가요? 저 머리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저때는 이제 스무 살 때, 못 모를 때. 스무 살이라고요? 네. 저때가 스무 살이에요? 지난주 같은데요? 어, 나중에 랭킹쇼 다를 때 한번 나와주세요.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립니다. 자, 아, 우리 저 설마 테리우스 예, 민머리 5위였습니다. 예. 자, 이제 아프로디테. 자, 과연 이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아프로디테는 머리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인지. 자, 이분의 머리 길이를 확인합니다. 자, 가발을 벗어주세요. 가발을 벗어주세요. 자, 가발을 벗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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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28cm의 단발머리입니다. 무슨 스타일?